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 17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고 그리고 23절,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다를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대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23절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아멘. 제가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좀 마음에 부담이 많았어요.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나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계속 제 마음에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다윗과 사울왕의 관계를 한 번은 정리하고 지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그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라도 다윗은 다 알죠?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어땠나요?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을 창에 찔러 죽이려고 얼마나 참 위협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왕의 생애는 다윗을 죽이려는 목표를 갖고 살지 않았나 할 정도로 그런 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생에 일어난 모든 위험 또 협박 또 외로움 그리고 상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울왕 때문에 생긴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마음이 어려운 게 많아요.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동자 붙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동창, 동서. 참 같은 동 가족들이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외국 사람들은 이게 집성촌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흩어지고 또 역사의 뿌리가 뭐 많지 않으니까 그냥 남들 좀 부족해도 그냥 쿨하게 넘어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옆집에 밥그릇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 거 다 아니까 그냥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남편이 안 되고 남의 편이 돼가지고 그리고 아내들이 막 상처받고 아내의 마음이 식초를 뿌리고 막 그래요. 아이고 참 다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실제로 나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학대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만 제대로 극복하고 제대로 용서만 하더라도 50%는 금방 퇴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면 실제로는 그 상처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돼요.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상처받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어요.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만 해도 괴로운 일인데 굵은 대못을 내 마음에 꽝꽝 박는 것과 비슷한 것이
이걸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심리학? 무슨 대증요법? 잠시 일순간에 잊어버리는 것? 잠시 뭐 이렇게 잠시 어떻게 뭐 어떻게 잠깐 이렇게 다른 데로 가고 뭐 이런 거 치료합니까? 아니요, 근본적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박혀있는 상처의 가시가 확 뽑아지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뽑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다른 길이 있나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야 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사무엘하 1장, 2장 이 끝부분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울왕이 죽었어요. 길보아산에서 죽었어요. 그 소식을 누가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자기에게 위험과 역경과 외로움과 상실과 상처를 준 사람이 죽었으니 사울의 위협과 그 사울의 괴롭힘 때문에 다윗은 10년 이상을 굴 속에서, 아둘람 굴 속에서, 엔게디 골짜기에서 황폐한 유대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생했어요. 오죽하면 나는 광야에 당한 새와 같다. 나는 내 마음이 너무 슬프다.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으면 참기름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꽃이다. 그 죽음이, 웬만하면 그런 사람이 죽었으면 몇십 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고 알트니가 빠졌던 것 같고 손뼉을 치며 깃발 잃은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아사리의 책이라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애통하고 슬퍼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파했어요. 사람들은 다윗이 그 사울왕이 가졌던 베냐민 지파라든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열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은 유다지파니까 유다지파야 뭐 어떻게 하지만 사울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얻으려 정치적 수사다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슬퍼하고, 왜 금식까지 하면 슬퍼했어요. 물론 요나단 때문에 더 슬픔이 커지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사울을 슬퍼했어요. 근데 이건 사람의 마음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성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라.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가 가드와 아스글론이에요. 그거 떠버리지 말라. 사울 죽었다고 기뻐하지 말라. 사울 죽었다고 SNS에다 공중파 방송으로 막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사울의 그것을 다 덮어주는 거예요. 심판의 몫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냥 하나님께 맡겼어요. 원수감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오히려 23절, 24절 여러분들이 합독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사울의 강점을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강점을 드러내고 그가 한 일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23절, 24절에 그들은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그렇게 인정하고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며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었고 금놀이개로 너희에게 채웠도다. 뭐예요? 너희에게 제대로 공급하고 다 해줬다. 그러니까 너무 슬프다 이거예요. 그런 나중에 뒤에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벳산에다가 사울왕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나중에 시체를 막 그 블레셋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여가고 그랬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체를 잘 이렇게 모셨어요. 그걸 다윗이 칭찬하고 같이 슬퍼했어요. 애통해했어요. 이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제스처가 아닌 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사울을 향하여 그 상처 받은 것에 대해서 공격할 만한데 오히려 사울을 갖다 이렇게 품고, 그거는 뭐 사울이 살아있더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걸 누가 보았느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걸 보았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그렇구나 하고 솔로몬이 큰 그림을 본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잠언 2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7절 보겠습니다.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그가 엎드러질 때, 오늘 이 사건을 그대로 고백하고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너의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다윗은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사울은 여러분 다윗을 위해 협박하고 거짓말을 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심지어 그 당시에 왕궁 친위부대 뭐 상설 군인이 한 3천명밖에 없었는데 3천명을 몽땅 모아가지고 다윗을 날마다 죽이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 다윗이 10년 이상 광야에서 이렇게 도망다니는 동안에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공격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그 솔로몬이 그걸 보면서 너 원수가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라, 원수가 엎어졌을 때 슬퍼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건 다윗이 치유받은 거예요. 다윗이 뭔가 해결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보다 도대체 what makes,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극복을 하고 이렇게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넓게 했던가. 제가 보니까 사무엘 상하 쭉 하면서 사무엘 하 22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가 가졌던 생애의 목표, 그가 가졌던 삶의 좌표,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리된 것이 사무엘 하 22장에 나타나 있어요.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이 그대로 반복해가지고 시편 18편에 나와 있어요. 자,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몇 편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시편과 다윗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는데,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이 나오는데, 제가 사무엘하 22장을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 다윗의 이 진정한 슬픔과 그리고 이 상처가 극복된 것이 어떻게 비롯되나, 무엇이 원인이 되었는지, 어떤 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살겠는지를 보여주구나. 그것이 뭐였냐면 시편 18편,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18편 2절에 오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왕이 자기에게 행했던 그 모든 상처 준 일, 또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 고통의 대상인 그 사울에게 주목했다기보다는, 그 상처 준 그 환경과 일 사건 자체에 주목했다기보다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거기에다가 더 초점을 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초점을 두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상처 준 일, 고통 준 일, 그것이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통이 넓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윗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 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일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걸 이제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나중에 누가가, 닥터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했죠. 너무 중요한 판단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을 다윗과 한번 동일시를 해보시라고요. 여자분들이라도, 자매들이라도 다윗과 한번 동일시 해보세요. 난 남자가 아닌데, 또 그렇게 삐딱하게 꼬이지 말고, 예.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다윗과 한번 동일시를 해보시라고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참 상처받은 영혼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그의 본질과 그의 인간적인 본능과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안 되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 생긴 것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선순위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주셔갖고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도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에요. 자, 우리 입장에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시자고요. 다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만하이다 사랑하나이다. 사랑을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실제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상처 없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마음에 짐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으며, 아픈 역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그걸 안고 있잖아요, 이 가운데. 그래서 제가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좀 사랑해 보자고요. 우리 오늘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다음에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주님의 사랑을 막 받는 걸 느껴지고, 내가 가진 내 인생이 주님 좀 사랑하고 살아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하 22장과 시편 18편이 연계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 18편의 핵심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거 고백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라. 국가적인 전략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남북 문제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거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전략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나 지혜 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대신에 뭘 줘? 넓은 마음까지 주셨어요. 넓은 통 넓은 마음 주시니까 지혜와 총명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제발 너희 마음을 넓히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요, 요새가 되시면 여러분 사람을 판단하는 그 상황을 판단하는 입장에 있어서 눈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의 DNA는 남이 나에게 상처 주면요, 내가 그냥 복수하고 싶은 게 DNA예요. 1498년에 연산군은 그의 정치적인 적의 편에 서 있을 때 김종직, 이런 살인 그 우두머리 김종직 알잖아요. 김종직의 무덤을 파헤쳐나가지고 무덤을 갖다가 다시 그냥 바삭바삭 무덤에 나온 시체를 다시 막 부수고 막 그냥 막 모욕을 하고, 그걸 부관참시라고 그러세요. 사람의 마음에 누구든지 부관참시의 DNA가 있어요. 우리 본성은요, 남이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상처 주면 가만히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집성촌이 돼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다 알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더 많이 주고받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을. 다시요,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과 내가 갖고 있는 본성으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 내가 용납하거나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용서 못해요. 그런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나의 시선을 가지고 상황과 그 상처 준 사람과 그 대상과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힘든 거는 베전 2장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내 고난 당하는데 함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복수해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치유받으려면, 그리고 진짜 상처가 극복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상처를 극복할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각, 내가 갖고 있는 시선, 내가 갖고 있는 판단, 내가 갖고 있는 프레임으로 해갖고 해결해야 한대요. 해결해야 한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는다고 그랬죠. 특별히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안 봐도 알아요. 남편과 아내 참 서로 상처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내게 잘해주면 그 문제 해결될까요? 물론 조금은 되겠죠. 일시적이에요. 아내가 잘해주면 해결될까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장미 백송이를 사들고 오면 해결될까요? 조금은 해결되겠어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장미 백송이 들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내가 어두운 인생일 때 당신이 내게 행복함을 줍니다.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렇게 나면 장미 백송이 들고 만날, 그러다가 1년도 못 가고 불에 다 죽어요. 그 정열은 1년 2년을 가겠어요? 에? 그러니까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정말 남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정말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그 여러분들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을 다 해야 할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계속 고백하면요, 다시요, 육신과 내 인생의 시선으로 그걸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길이 열리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 영적인 그릇을 넓혀주는 것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할 일이 없고 주님밖에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주님 외에는 다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그 상황과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일들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나를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만이라고 집중하게 하고 주님에게로만 내 마음을 향해 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혀져 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주님이 내 뿌리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내 산성이고 내 요새이시고 내 피할 바위이신데,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나를 영적인 그릇을 넓혀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내 상처 주는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는 나를 영적으로 성공시킨다,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상처 주는 사람이 나를 영적으로 나를 성공시킨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드려도 이를 드릴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렇지, 안 당해봐서 아내를 때리고 가정을 망치게 하고 그렇게 못되게 군 사람, 그 말이 되느냐고 목사님. 제가 그것도 이해해요. 다윗은요 정말 사울에게부터 아까 말한 대로 모욕을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창으로 찔림받고 특공대 조작해갖고 10년 이상을 광야의 아둘람굴과 엔게디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그건 아마 못된 남편 이상이잖아요. 상처 극복의 비결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하는데,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역설의 영성이에요. 역설의 영성이에요. 힘들어도 이것은 역설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상처된 환경 그 자체가 지나고 보면 내 영적인 통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가지고 나를 영적으로 성공시킬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상처가 별이 된다는 말 있죠. From scars to stars. 상처들이 별이 된다. 그런데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상처는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더 고통의 현장에 더 잡아놓고 우리의 마음을 참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하고 진짜 힘들게 하는 그런 상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처가 다 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단 상처가 별이 되는 방향은 딱 하나예요. 그 상처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되었을 때 그 상처는 별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요.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창세기 뒷부분에 보면 내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을 때 나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인간으로서 감당이 힘들었다. 인간으로서 담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의 고백을 보세요. 그런데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의 시각이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딱 출연주신이 되고 바뀐 것이에요. 그 순간 요셉의 상처는 별이 된 것이에요. 오늘 이 다윗 마찬가지 사울이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것 자체는 너무 괴롭고 말씀한 대로 광야의 외로운 당하세와 같이 그 슬픔의 고백을 다윗의 광야 가운데 고통 당할 때 수많은 시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이 딱 되는 트랜지션하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상처가 별이 된 것이에요. 한나와 분인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인나는 한나의 연적이었고 한나는 그냥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이 한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시각으로 딱 갔을 때 뭐에 이것이 나의 구원의 뿔을 내 인생의 뿔 내 믿음의 뿔을 높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딱 생각이 되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상처가 극복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수많은 아픔과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북의 문제, 이 남북의 문제의 상처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 방도가 나오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다윗이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 대적은 사울이 아니다. 내 대적은 블레셋 족속이다. 그리고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족속이다.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기차게 공격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블레셋은 그 그리스 사람들의 일파로서 나중에 이렇게 중동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지중해로 해서 그 사람들은 훨씬 철기 문화를 가졌고 훨씬 더 이렇게 우리 문화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었고 특별히 우상 숭배 그리고 그
다신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너무 발전돼 있어갖고 이스라엘을 망칠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블레셋과 접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나가 떨어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고 할례받지 못한 이 민족이 내 원수인데 사울이 내 원수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러니까 영적인 통이 커진 것이죠. 오늘 우리 민족을 어렵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진짜 상처 주는 사람 누구예요? 공동체를 허물고 전도를 맡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피 흘림 없는 보물적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이것이 진짜 그 뒤에서 술술을 부르는 그 사탄 마귀가 진짜 원수예요. 여러분 가정을 분열시키고 남편의 마음을 와락하고 아내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 진짜 원수는 누구냐? 남편과 아내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통찰력이 생긴 것이, 이 통찰력을 갖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의사가 기록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하나님을 먼저 뭐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믿으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통이 커진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상처가 별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상처 준 대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별이 되어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는 자가 나를 성공시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2008년도에 제가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미국의 블랙마운틴이라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거주하시는 곳에 제가 개인적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에 우리 뭐 톰 필립스라든지 헨리 할리 같은 이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같이 하는 지도자들과 함께 밥 이렇게 맞이해 줘가지고 같이 대화를 하는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제가 말씀도 드리고 저희를 말씀을 좀 한국교회와 또 부정한 종에게 주실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빌리그레이엄 목사님 그렇게 말씀 또록또록하게 몸은 그때도 휠체어 앉아 계셨어요. 한 10여 년 동안 너무 불편하셨어요. 그런데 빌리그레이엄 목사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말씀이 뭐 없냐 그러니까 남북 통일을 위하여, 남북 관계를 위하여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본인은 본인의 생애 가운데 통일된 한국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못 보더라도 통일은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라고 주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 통일은 꼭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통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미국의 9.11 사태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천 명이 죽고 온 나라가 상처받고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요청했어요. 테러가 있은 지 사흘 뒤에 워싱턴 내셔널 커티드럴 국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깊은 상처로 신음하고 있는 그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 삶에서 하나님이 왜 비극과 고통과 그 많은 상처를 허락하시느냐고 물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그 대답을 제대로 모르고 제 자신에게조차도 만족스러운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만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랑과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도 실제이지만 상처도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와 하나님의 주권도 실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 같아요. 하지만 고통과 상처가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과 하나님의 자비는 더 큰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우리의 진짜 대적은 사울이 아니라 블레셋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받은 사람에게는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의리어란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리가나 목사님이 수년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고 발표가 되면 죽었다고 믿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소가 바뀌었을 뿐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빌 그레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D.L. 무디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상처도 두렵지 않고 우리의 올바른 시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통을 넓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6장에 오면 너의 마음을 넓히라. 제발 분당 파당 지어가지고 싸우지 말고 너의 마음을 넓히라. 가정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민족이 치유되고 공동체가 치유되고 개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을 다 펼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하나님의 시각을 주십시오. 오늘 본당 안성수양관 제천기도 동산 영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분들 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찬양하면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Finish and start가 필요해요. 사람에게는 한 번쯤은 딱 끝나는 것이 필요해요. 한 번쯤은 내 상처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아멘.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한 번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Finish and start를 하시자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뿌리시오 찬양하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주시고 나의 진정한 대적은 블레셋인 것을 기억하고 사탄마귀와 싸우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해 뿌리시오 산성이라 나의 한 번쯤은 정리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고 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나의 하나님 치유의 면류관으로 치유의 면류관으로
계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찬양대가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관점을 주십시오.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내 대적이 누군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영적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치유의 면류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치유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점이 생명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귀한 시점이 주님 앞에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확인될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짐과 아픔과 상처가 실제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도 더 큰 실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심을 고백할 때 마음을 넓혀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이민족의 치유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세바 나의
섬길 사랑하는 주님 섬길 생명 주신 예수님 어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오늘 말씀 생각하며 짓진 내 맘과 삶에 내 마음과 삶에 지킨